안녕하세요, 빠두미입니다. 드론 낚시하러 또 왔습니다. 오늘은 낚시 잘 되는 포인트인데 집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와야 돼요. 뒤에는 피시앤칩스 가게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바위들이 있어서 보통 낚시 잘 되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오징어 미끼랑 다른 한 대는 엔초비 미끼 써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00m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낚싯대는 오징어 미끼 써서 테스팅 해보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낚싯대도 출발. 두 번째 캐스팅 완료. 지금 낚싯대 두 대, 하나는 엔초비 미끼 다섯 개, 하나는 오징어 미끼 다섯 개 캐스팅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약간 포인트를 바꿔서 낚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하나는 수동 릴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오랜만에 전동 드릴. 미끼를 좀 이번에 많이 다른 편인데 과연 확 가져가고 알아서 걸려라. 와, 새 왜 이렇게 많아. 왜 입질이 없지? 지금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첫 번째 엔초비 캐스팅한 거는 거둔 다음에 방향 바꿔서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. 전동 드릴, 스피닝 드릴. 어? 뭐지? 갑자기 이렇게 가져가나? 오, 사이즈 너무 작네. 오, 회수하려고 했는데. 오, 회수하려고 라인 딱 걷었더니 갑자기 훅 가져갔어. 참돔인가? 참돔 같은데? 오, 엄청 친다. 오, 기다렸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. 제 거는 바늘 커가지고 작은 애 먹기 좀 쉽지 않은데. 제가 300m 보냈었나요? 어우, 전동릴 사야 되는데. 오, 완전 수사 박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, 얘는. 네? 지금 오징어 미끼 써서 첫 번째 캐스팅한 거에 고기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, 무게가 꽤 나가는 것 같아요. 오, 어, 힘들다. 아, 팔 너무 아프다. 지금 확실히 물고기 오고 있는데 뭘까? 참돔이면 좋겠다. 물고기 올라오고 있습니다. 참돔 맞나? 참돔이다. 아, 참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어, 사이즈 괜찮은데요? 이야, 어, 빵도 괜찮고. 어, 믿음의 마케트. 그냥 싸도 되겠는데요, 앞으로? 낚싯대 하나는 방향 바꿔가지고 바위 쪽으로 붙여서 캐스팅. 완전 포기하고 감았는데 훅 가져가서 저 어디 걸린 줄 알았어요, 순간적으로. 가끔 스냅퍼가 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. 아, 입에서요, 그냥? 어. 방금 잡은 참돔. 믿음의 포인트. 이야, 이쁘게 생겼다. 빵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, 진짜. 옆에서도 개 두 마리 데리고 낚시하고 있습니다. 뭔가 참돔은 제일 신기하긴 하네요. 엄청 생긴 거에 비해 처박긴 하네요. 어. 딱 연타로 나와야 되는데. 물고기가 혼자 다니진 않을 텐데. 바늘도 여러 개인데 사이즈 하나씩 먹으면 딱인데. 잡은 참돔은 여기다가. 오, 꽤 크다. 오, 진짜 딱딱하다. 어, 바람 갑자기 엄청 분다. 지금 싱커가 풀린 것 같아서 다시 미끼 달고 캐스팅하려고 감고 있습니다. 마지막 캐스팅.
지금 마지막 캐스팅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. 반을 회수하는 중. 스피닝 전동 드릴.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아, 생각보다 고기가 안 나오는데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침에 낚시 가서 잡은 참돔, 이걸로 점심은 참돔 회를 먹어보겠습니다.